남한테 주는 것보다 낫다 아이가. 아 우리야 세만 받으면 되는 기고. 너가 형님네 뭐라도 해야지. 아 그걸 왜 엄마가 걱정해. 그리고 형님네 돈도 없어. 가게 보증금이 한두 푼이야. 아, 보증금은 싸게 받아야지. 남도 아이고. 엄마 그렇게 당하고도 몰라? 남이라면은 맺고 끊는 거라도 분명히 하지. 가까운 사람일수록 싫은 소리 하기 힘들고. 그래서 삼촌이랑 고모도 빌려준 돈도 여태 못 받고 있잖아. 절대 안 돼. 그럼 그렇지. 어? 가게가 욕심나서 김치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랬던 거였어. 사람 선의를 그렇게밖에 해석 못해?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잖아. 솔직히 가게세를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 남줄 바에 형이 하는 게 낫지 뭘 그래. 에이그, 아이고 사람이 왜 이렇게 꼬였냐.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 안 되냐. 어디 무서워서 선물이나 하겠어. 어머니까진 좋아 부모님이니까. 근데 가게는 절대로 형님네 주는 일 없어. 장모님이랑 넌 두 사람이지만 우리 식구는 넷이야. 누가 이기나 보자. 아이 진짜 이 으우씨. 정말 누가 엄마를 말려. 이왕 이렇게 된 거 장사 잘 되라고 기도나 해라. 아우 하지 마 엄마. 그냥 내비둬 가. 아니 뭐 야가 와. 가. 아니 어머니 글쎄다 피곤하셔서 늦잠 주무시나? 아이고, 너가 아침 늦겠다. 아, 아니야, 됐어. 빵 먹고 가면 돼. 어디 편찮으신 거 아이가? 뭐? 어머니! 어머니! 어머가 어디 괜찮으세요? 몸살이 났나 보다. 그동안 너무 무리해서 그런지 온몸이 여기저기 쑤시는 게. 아휴. 잠깐만 기다리세요. 약 갖다 드릴게요. 그동안 비 맞추느라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이제 눈치 볼 것도 없고 편히 쉬어야지. 아이고, 아이. 얻을 거 다 얻었다 싶으니까 안면 싹 바꾸시는 거죠. 기막혀서. 그동안 고생하신 건 맞잖아. 매일 아침 준비에 청소까지. 그럼 집에 가만히 계시면서 그 정도도 안 하시려고 했어? 당신 내가 처가살이 한다고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야? 아, 저 그게 아니라 제 3자인 제가 보기에도 어머니의 행동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남편도 똑같아요. 처음엔 좀 미안하더니 나중에는 모든 게 당연해지더라고요. 아, 찌개는 조금 남았으니까 그냥 버릴게. 아유, 잘 먹었다. 요즘 밥만 먹고 나면 먼저 이러시더라? 앞으로 설거지는 무조건 자기가 담당이야. 어, 그래. 엄마, 엄마 가서 어머니랑 같이 텔레비전 봐. 내가 하마. 아니야 엄마 내가 할게. 여자가 몇인데 남자가 설거지를 해. 넌 가서 앉아.